뉴욕 증시가 미국의 기록적인 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반영됐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3대 지수 모두 강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11%, S&P 지수는 0.28%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0.23%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에 임학정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임학정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여수 임학정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일단 2022년 1분기부터 실적 개선할 종목인 SKC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동박 설비 증설과 판매 가격 상승을 통한 실적 호전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동박 ASP 인상, 그리고 6공장 상업 가동에 따른 판매량 확대, 그리고 DPG 상업 가동에 따른 화학 사업 이익 증가인데요. 일단 작년 구리 가격 상승을 전지용 동박 가격에 아직 반영하지 못했고 올 상반기 전지용 동박 판매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전년 4분기 완공된 6공장 상업 가동을 통해 그 올해 전지용 동박 판매량은 2021년 대비 한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신규 사업 가치가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되냐에 따라 올 한 해 SKC 주가의 상승폭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 반도체 유리기판과 실리콘 음극재인데요. 기존 동박 해외 증설 외에도 반도체 유리기판과 음극재 사업에 대한 신규 진출을 발표한 만큼 투자 지원 확보를 위한 기존 사업의 매각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낮은 전통 사업에 대한 매각과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은 사업에 대한 신규 진출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 모델에 대한 혁신이 지속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기존 세라믹 그 CMP 패드뿐 아니라 2022년도 상업화 목표로 블랭크 마스크 그리고 세계 최초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용 글라스 기판 사업화까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난 11월 25일 20만 8천 원 고점을 찍고 한 25% 정도의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요. 16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시고 목표가는 19만 원, 손절가는 14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SKC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기관이 올 들어 처음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외국인과 함께 오늘 장을 이끌었는데요. 오늘 장 어떤 전략을 좀 준비해야 될까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파월 연준 의장의 양적 긴축 시기를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상승이 나왔고 그와 동반해서 외국인의 대규모 현선물 순매수가 유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7% 상승해 그 1982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해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긴 하지만 일단 환율이 이제 1187원을 기록하는 등 원화 강세 기조를 이어간다면 외국인 수급에 일단 긍정적인 영향은 지금 플러스 점수입니다. 하지만 그 지금 현재 다음 주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와 금통위 금리 인상 이슈는 여전히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 오늘은 제한적인 상승 이상이 되고 일단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단기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을 오늘은 좀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은 제한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시면서 일단 현금 비중을 높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